밀리모기, 슛, 따이. 간다. 따이. 됐을 거예요. 치와. 오, 됐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그나 게임 채널입니다. 이제 영상에 밀리무기 좀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분열을 성공했죠. 그래서 이걸로 한번 3원소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인챈트까지 부여하면 데미지가 엄청나게 원소 DP가 많이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번개피해 1티어로 분열을 했습니다. 에센스를 발라서 분열해도 되는데 이제 1티어가 굉장히 잘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4줄 중에 한줄 붙어라 하고 발랐는데 붙었습니다. 분노 에센스나 증오 에센스 둘중 하나로 작업하시면 되는데 나머지 하나 원소 피해 1티어를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때 만약에 내가 뭔가 감이 온다 하면은 액자일 슬램 정도 해볼 수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너무 답답하면 한번 바르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지금 에센스가 1DB에 한 48개 정도 하거든요. 1티어 보기가 쉽지 않으면 2티어를 봐야 될 수도 있긴 합니다. 아, 3티어 나왔네요. 너무 아쉽죠? 하우스 피해 1티어. 아이고, 과연 냉기가 나와줄지 모르겠습니다. 냉기 1티어가 대충 200은 넘어야 되네요. 최대 데미지가. 자, 이럴 때 한번 전미어를 막아주고 그리고 액자일 슬램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러면은 액자일 슬램이 금방 사라지긴 합니다. 냉기 1티어 나왔는데 진짜 빨리 뜨긴 했거든요. 근데 전미어가 지금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로 좀 성공해야겠죠? 나이스. 자, 이러면 아주 운이 좋다고 할수 있어요. 왜냐면 에센스 10딥치를 발라도 안될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운이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접도 변경 불가하고 공속 재련하면 되겠죠? 속도 재련을 해야 돼요. 자, 25%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 접도 변경 불가 해주고요. 장마개 카오스 오브 발라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성공했죠? 그러면은 여기서 자, 소환수 공시속을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소환수 공시속 장막 옵션은 나오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까볼게요. 떡댐 나왔네요. 끝났네요. 이제 떡댐을 부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공속도 괜찮고 집중도 괜찮고 떡댐도 괜찮고 뭐 치확이 나와도 좋았을 텐데 이제 판매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제 집중보다는 그냥 이걸로 선택하는 게좀 범용성 있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떡댐을 발라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와 크래프팅하면 마무리가 되겠죠? 자, 이거는 굉장히 운이 좋게 스트레이트로 끝난 편입니다. 자, 인챈트 같은 경우에 봅시다. 원소라고 치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물리 피해 없음, 원소 피해 50%에서 100% 증가 붙여주시면 DPS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높게 잡히니까요. 이걸 이제 발라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강룬, 속박룬, 태양룬 더럽게 많이 들어가네요. 여튼 이런 식으로 물리 무기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거는 굉장히 운이 좋게 스트레이트로 끝난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소 검을 쓰신다면 이런 식으로 밀리 무기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인챈트 다시는 거 중요하니까 꼭 다셔가지고 판매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바.